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요, 10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하시면서 또 이렇게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언제나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1부터 4 숫자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숫자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타로부터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집중해서 10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0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좋은 기운 제가 많이 많이 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이 타로는요. 첫 번째 무조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띠고 있는 자, 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쭉 뻗은 길 위에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요,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말발굽은요, 서양에서 예전부터 행운을 상징하는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말발굽이요. 자, 그래서 행운과 기회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건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눈앞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는 건 아이디어를 뜻하는데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막혔던 일이 술술 풀어질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해답이 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망설이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스치는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실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상승으로 상징되는 상승과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많이 찾아올 거예요. 여기 황금의 항아리는 역시 황금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고요. 제가 아이디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막혔던 일을 풀어낼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확대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걱정해 오시던 그런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많이 풀어질 거니까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자, 마음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조금 떨어져 나갔다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욕심을 내셔서는 안 돼요. 한 10개를 원하신다면은 한 8개 정도, 8개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시다면 남은 그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자, 친구들이 모여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인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숙, 사람들이 모여든다. 여러분의 이름이 날린다. 여러분이 유명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 이거는 또 지위가 상승된다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이번 주에 승진이라든지 합격의 기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해석을 이어가자면 여러분이 10개 얻으신다. 그럼 8개는 가져가셔도 두 개는 좀 나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푸셔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나한테 돈이 들어 온다고 해서 독불 장군이 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돈도 들어오고, 일도 잘 풀리고, 두루두루 잘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나누는 시기, 그게 이번 주가 되셨으면 해요. 자, 비즈니스는 이렇고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베푸고 뭐 요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연애 쪽도요. 자, 이번 한 주는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지만
연애 쪽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발전은 가져오실 수 있고요. 예. 이 눈앞에 별이 반짝입니다. 여러분이 예,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 주변에 나타날 거고요. 그런 기운이 충만합니다. 거기까지 예. 요렇게 비즈니스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일 때는 비즈니스에 집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제가 요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유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예, 이유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제가 아이디어가, 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까지 좀 막혀 있었던 일, 좀 걱정스러웠던 일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딱딱 정답을 한번 내려 보신다면 의외로 해결책이 바로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자, 잘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 예. 이번 한주 비즈니스적으로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뭐든지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바쁘게 진짜 한번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잘 풀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너무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0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유니버스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외로우시고 힘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망망대해 등대고요. 가느다란 희망 하나로 여러분은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뗏목을 탄이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고 있어요. 예. 이 타로는요,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타로고요. 힘든 거다 이해하고, 외로우신 거 이해하고, 예,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욕심이 크신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아, 뭐, 완벽하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요, 지금 이 정도면은요, 예, 욕심을 조금만 버려보세요. 눈높이를 진짜 살짝 낮추시면은 괜찮아요. 예, 좀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맨스 필링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어쨌든 두분 사이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뭐, 헤어지셨나요? 괜찮아요. 헤어진 게 아니라 좀 크게 싸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면요. 이번 주는요. 또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연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분은 아직 이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의 로맨스 필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더 힘들고 더 외롭고 그렇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나도 모르게 내가 슬픔에 취해 그리고 이별이라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진 않은지 좀 내가 좀 특별하다고 느끼는 아 요거 조금 괜찮아요. 여러분 좀 스스로를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안정의 타로, 자연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이 많다는 의미의 아버지의 타로인데요.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잘못하면은 여기서 좀만 나가면은 동굴의 타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주 괜찮아요.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밝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산책이라도 좀 나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예, 좀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머니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10달 동안의 산고의 고통을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다림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락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좀 괴롭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동수도 없어요. 이동수 좀 조심해 주시고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때는 좀 정보를 더 모으는 시기, 조사를 더 하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지간하면 일을 줄이시고요. 예,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는 줄이시고요.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신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신다든지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분 전환이에요. 자, 로맨스 필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좀 차차 풀어질 일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싸우셨다거나 싸우시고 헤어졌다거나 자, 그런 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풀릴 일이에요. 지금 당장 나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더 일이 커지기만 할 뿐이에요. 이럴 때 비즈니스적으로도 회사나 여러분의 주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냥 한없이 우울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지지 마세요. 기분 전환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대인관계와 연인 쪽으로 예,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타로니까요. 잠시만요. 존중하라. 자, 맞습니다. 존중하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리고요. 어쨌든, 예, 너무 우울하게 예, 내 안으로 예, 침잠하지 마시고요. 좀 의식적으로라도 밝게 예, 그렇게 좀 지내보세요. 자, 또 태양입니다. 태양.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주와 태양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요대로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잘 풀어질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어요. 자, 태양입니다. 기분 전환.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 10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번 한주 오래간만에, 자, 이렇게 여사자의 타로가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자기 주장 강하게 하시고요. 자기 생각을 우기셔야 됩니다. 보호한다는 타로가 있고요. 추진력의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예, 밀어붙이세요. 자,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황금의 동굴 안에 앉아있는 사내가 있고요. 자, 제가 이번 주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투자하십시오. 욕심을 부리고 또 부리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 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무리하시다시피 이번 한 주는 움직이셔야 돼요. 전차, 지금 무언가 망설이고 계시던 일이 있으셨나요? 그거 지금 하세요. 뛰어드세요. 한계를 쳐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욕심내세요. 제가, 자중하라. 그런 얘기 말씀 자주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만은 아닙니다. 로또를 한장 사시지 말고요. 한 5장 사세요. 자, 그리고요, 투자하실 때 있나요? 그럼 두 배로 투자하십시오. 굉장히, 예. 여사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에서 행운이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죠? 전차, 동굴 안에 있는 사내예요. 자, 배경은 황금입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점프하십시오. 동굴을 나가셔야 돼요.
욕심내셔야 돼요. 그럼 황금의 항아리가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시험이나 합격은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타로는요, 행운을 넘어서 투자의 이익, 모험을 걸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동수 굉장히 좋고요. 지금까지 예, 여러분들이 자중하시고 제가 워워해 왔다면 무조건 두 배, 세 배로 예, 뛰어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좀 되려고 그러는지 연애 쪽으로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자, 짝사랑의 타로 있고요, 저울과 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하셔야 되고요, 돈 벌으셔야 되고, 두루두루 잘 풀어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몸이 10개로라도 모자라요. 어차피 스스로를 보호한다. 여러분, 예, 지금 들이대는 그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익이 안 되세요. 초반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자, 여러분,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봤을 때는 괜찮은데.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은요, 나중에 자, 무릎을 치면서 그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게 있었구나. 좀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연애 쪽으로 뉴페 들어오는 건 정말 정말 양보해서요, 조금 천천히 시작하셔라.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비즈니스 굉장히 좋고요, 돈 들어오고요, 욕심내셔야 되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개 가져가셔야 되고요. 전차 밀어붙이세요. 여사제. 다른 사람들 의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 나가고 부딪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에 너무 다른 사람들 의견 듣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연애, 지금 들어오는 뉴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조금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주만큼은 비즈니스에 집중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신다고 해도 지켜보세요. 마음을 좀 천천히 여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좀더 연관된 타로니까요,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당신에겐 휴식이 먼저다. 야, 제가 비즈니스 욕심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결국 연애 쪽의 문제예요. 연애나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죠? 돈 들어오니까 돈 챙기십시오. 욕심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사람 두루두루 챙기는 건 다음에 해도 충분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전적인 이익을 자, 쫓을 때예요.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월드 완성의 타로입니다. 목적 달성, 행운, 좋은 건다 해당되는 타로니까요.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자, 연애나 대인관계보다는 나 스스로 나한테 들어오는 금전적인 이익, 행운, 뭐 그런 거에 욕심내 보세요. 자,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10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는데요. 자, 이네 번째 선택지, 예,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 자, 악마와 죽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셔서는, 예, 좀 지나가는 한 주, 참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여기 이 타로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넘어서요, 예, 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이번 한 주에는요, 조금 실수를 불러올 거예요. 요럴 때는 좀 자중하셔야 되고요. 그냥 휴식하시면서 한주 보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결정과 판단 내리시고, 그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회의나 이런 거 있으시다면 미루셔야 돼요. 이번 주는 아닌 겁니다. 악마가 두 장이나 죽음과 악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월화수 뭐금뭐 찍어드릴 뭐 괜찮은 요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번 주는 좀 미루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 앞으로 나서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한주 지나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신다거나 뭐 그러시다면 학생이시라면 그냥 꾸준히 무리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린다거나 그러면은요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건강 관리는 잘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 이 타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불안해하시는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씩 약해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정화를 상징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조금씩 풀리실 거예요. 남자의 눈앞에 촛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신의 사랑은 안전하다. 당신은 이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의 타로가 있습니다. 연애나 대인 관계는 제가 한 85점 정도 드릴게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타로들만 없었어도 거의 연락 오는, 그리고 인연이 이어지는, 이번 한주 그런 임팩트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는데, 기운이 살짝 안 좋기 때문에, 요 정도만 됐어도 좋은데, 어쨌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두세 걸음 더 물러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니까 기다리시고요. 절대 이번 주에는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실, 자, 이렇게 요런 타로들이 나오면 좀 떠듬떠듬 좀 긍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한 주는 그냥 지나가는 한 주, 쉬시는 한 주,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자기 주장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니까 갑자기 이번 한 주에 막 선언을 해버리지 마세요. 그만 만나. 뭐, 싫어. 너 싫어. 뭐, 이런 거, 선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짝,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잘푹 쉬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나이스인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경험을 즐겨라. 아셨죠? 경험을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건강 쪽이 다른 건다 쏘쏘한데
건강 쪽이 조금 걱정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요 타로 가볼게요. 자, 사랑의 타로, 사랑의 타로. 아. 자, 이렇게 된다면 기다리던 사람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경험을 즐겨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은, 예, 이번 한 주에 벌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예, 한 단계 발전하실 거예요. 좋든 나쁘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조금 흘러가시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폭타. 폭타.